안녕하세요. 브레이뷰TV의 뷰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여기는 지금 배달 다 까먹었네. 먼저 우리는 홍대 탐방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홍대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지나서 홍익대학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컨셉이 있어요. 컨셉은 고3의 마음으로 교복을 입고 촬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가 1번인 거는 집에서 가까워서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 어색하네. 저기 평양인가요? 네, 오늘은 홍익대학교 방문을 왔습니다. 그 건물 소개도 해드리고, 그 다음 근처 맛집, 그 다음 도서관 등등 가보시죠. 지금 정문에 있습니다. 구멍만을 통과해서 여기 가라물이 있고요. 여기 가라물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을 지나서 어디요? 제1공학관, 그 다음에 와우관, 그 다음에 여기 제3공학관, 과학관, 학생회관을 지나서 여기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학생회관 지나서 이게 중앙도서관이래요. 그리고 제2공학관, 그다음에 정보통신센터 이렇게 삼각대 있지? 이거 다 내려와서 문헌관을 지나서 여기가 바로 미대 미술학관, 고영관, 미술종합강의동 이렇게 내려와서. 인문사회가 B동, 인문사회관 A동, 인문사회관 C동, 그 다음에 D동. 여기 문 밖으로 나가면 국제교육관, 남무관, 제1기숙사, 국제언어교육원, 외국인숙소가 있어요. 여긴 안 나갈 거예요. 여기 다시 돌아와서 24분 제2기숙사, 여기 기숙사인데, 여기 기숙사!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숙사, 그 다음에 제2강의동, 제3강의동, 제4공학관, 강당, 강당? 아, 강당 있었죠? 강당. 그 다음에 제1강의동, 제4강의동, 이게 대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가시죠. 일단 행운관에 가라물이 궁금하니까 가보자. 들어갈 수 있겠군요. 여기 편의점도 있고, 서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복사 출력하는 것도 있고, 여행용 역센터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수선방도 있고, 공간도 있어요. 갑자기 말을 많이 듣고. 홍대 디자인몰 지하 2층. 디자인몰? 어. 그래. 지하 2층에 있던 홍대 아트 앤 디자인몰. 여기 어디 가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홍대 갤러리.
아트앤갤러리 기념품샵 같은 거. 제작회 누나 세트도 있네. 명함 지갑도 있고. 키홀더. 아, 이렇게 주문 제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오, 홍대 컵. 저거 뭐지? 오, 많이 있네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자, 레슨. 저 올라가서 15층까지 가볼까요? 15층. 진짜 많다. 네, 우리 강의실인가봐요. 근데 실비실이라고 써있는데. 엄청 새 것만 있어요. 근데 지금 방학이라서 교실 한 번만 보여줄까요? 멋지다. 멋있다. 근데 이거 뭐 그런 건데? 여기 음식이 변하고 싶을 지나면 크다고 하니까 왜 마호간인가요? 이제 마호산이 있어서 마호간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제 3호